15번째 주제는 트랜잭션 체인, 다른 말로는 히스토리 오브 오너십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밑에 링크되어 있는 두 개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예. 보셨으면은 두 가지 형태의 어떤 해시 체인이 가능하다는 것. 이전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블록의 체인도 있고 블록의 체인 그리고 트랜잭션 역시도 어떤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해시 블록 체인 둘 다 해시죠, 그렇죠? 해시. 그래서 블록은 블록대로 그리고 트랜잭션대로 체인을 형성하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이 트랜잭션 체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사인과 베리파이, 그러니까 서명하는 것과 서명의 진위를 판정하는 것은 이전의 블록체인 알고리즘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의 블록체인과 조금 다른 점을 밑에 좀 나열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블릭키의 수풀, 어떤 하나의 지설의 파블릭키는 그 지설의 웹페이지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스페이스 웹, 공간 웹에서는 모든 지설이 자기의 웹페이지를 가지죠. 그렇죠? 모든 지설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따라서 고유한 웹사이트 혹은 페이지를 가시죠. 가십니다. 어디 가지고 있느냐니까 고향 수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고향 수풀 또는 자신의 컴퓨팅 디바이스 장치.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고유한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스마트폰에 서버를 설치한다면 서버를 설치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서버는 그냥 펑션입니다. 하나의 펑션에 불과해요. 스마트폰에 서버를 설치 못할 이유도 없고 또 스마트폰용 서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적이긴 하지만 설치한다면 이 서버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구동할 수가 있어요. 구동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서버가 다운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다 자신의 웹사이트를 구동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폴트 톨러런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폴트 톨러런스 기능이 없어요. 폴트 톨러런스 기능이 있는 고향 수풀, 그렇죠? 별도의 데스크탑에다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두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서로 동기화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웹사이트가 다운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어떤 지설의 웹페이지에 퍼블릭 키가 있는데 그럼 이 웹페이지가 해킹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해킹돼서 가짜 퍼블릭 키를 여기다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의 웹사이트에다가 성춘향이 자기의 퍼블릭 키를 딱 두고 그 길이로 통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죠.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소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방지할 수가 있죠.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 모든 웹페이지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지설에게만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은 밑에 아마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지설은 자기의 디지털 서티피킷이 있죠. 자신의 디지털 서티피킷을 통해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웹사이트 또는 페이지의 수정 갱신 권한은 오직 그 사이트의 소유주에 의하고 그 소유주는 그 또는 그녀 또는 꼭 그것 뭐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서티피케이스에 의한다. 프라이빗 키에 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스를 위조하지 못한다면 웹사이트를 수정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더, 항상 우리는 이중을 하잖아요.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죠. 어떤 이중의 안전장치냐니까 모든 웹사이트, 모든 웹페이지는 실시간으로 해시 처리된다는 거죠. 그죠? 웹페이지 자체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웹페이지 하는,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죠?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해시되는 오픈해시 SQL 아키텍처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웹페이지를 누가 그러니까 홍길동의 웹사이트에다가 성춘향이 자신의 퍼블릭키를 넣었다 그러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으로 남게 되고, 따라서 성춘향이 설사 홍길동의 프라이빗키를 어떻게 훔쳐서 자기의 어떤 뭘 담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가능한 1초 이내에요. 1초 이내에 탐지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ABC 금액의 수취자, 돈을 받는 사람이죠. 돈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의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근원 끝까지 뿌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행 시점, 처음 비트코인이 만들어져서 그 소유자에게까지 오기까지의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다 밟아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에, 그죠? 두 번째 영상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월리스 설치할 때 보통 뭐 12시간, 20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각각의 트랜잭션의 뿌리를 다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화폐, 암호화폐처럼 전 세계에 통용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은 월렛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폰에 월렛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고 내 폰의 기능이 현존하는 최강의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나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사람이죠. 송금자의 ABC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밟아 나가잖아요. 그게 요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체인을, 그러니까 처음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체인을 밟아 나가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 오브 오너십, 소유권이 변동된 과정을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돈이 이 사람께 맞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아, 그럼 이 사람 돈을 믿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비트코인 방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비트코인을 내가 누군가에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돈이 진짜 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돈에 관련되어진 과거의 모든 거래 기록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BC는 그렇지 않아요? ABC는 모든 트랜잭션에서 성공 문제 암호화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하는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ABC의 경우입니다. ABC의 경우 어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때 보면은, 자, 첫 번째, 최초의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은행이거나 갭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ABC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도 ABC 은행이나 혹은 갭으로부터 화폐를 ABC를 받은 사람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은행의 디지털 서티피킷 혹은 갭의 디지털 서티피킷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돈이 진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받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은행으로부터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다른 사람이죠.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받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확인할 필요가 없느냐니까 요 내용이 이미 해시 처리되어 고향 수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령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어떤 은행으로부터 받았는지, 혹은 갭으로 받았는지 그 내용이 고향 수풀에 해시되어 있고, 그리고 고향 수풀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 수풀뿐만 아니라 and others 앞을 수풀 suppers up to the 한 수풀 한 수풀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해시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한 번, 그러니까 첫 스타트 단추의 첫 단추를 깨는, 셔츠의 첫 단추 깨는 것과 동일합니다. 셔츠의 첫 단추를 바로 끼게 되면 그 다음에 단추들도 바로 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추들도 잘못 끼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단추를 낄 때마다 그 단추가 잘 끼어졌는지만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단추를 낄 때 이전 단추부터 해서 첫 단추까지 다 확인해보고 깨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있는 단추가 제대로 끼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그 위 이전에 있는 단추들도 잘 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향 수풀은 모든 그레이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모든 그레이들은 모든 지설들 간의 그레이들은 모두 다 고향 수풀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향 수풀들, 전 세계에 산재한 고향 수풀들은 지설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그레이를 기록을 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유일한 장소예요. 그죠? 따라서 고향 수풀에서 한번 기록이 딱 되고 나면은 그 기록은 절대로 위 변조될 수도 없고, 그죠? 처음 단추가, 첫 단추가 제대로 딱 끼워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게끔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이 ABC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 첫 번째 단추가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은행이나 갭으로부터 첫 짓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송금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송금자가 되고 이 사람들로부터 누군가에게 덜 리시벌. 그죠? 하나의 짓을이라고 가정합시다. 짓을. 여기서부터 돈을 받았죠, 그죠? 이 과정이 정확하면은 그 다음 과정,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부터 돈을 받는 세 번째 사람, 혹은 세 번째 사람으로부터 받는 네 번째 사람, 네 번째로부터 받는 다음 다섯 번째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향 수풀과 수풀 아키텍처 가능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지시로이든지 ABC를 이전의 비트코인처럼 그 오리진으로 추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추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적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어떤 위변조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거죠. 그 보상이 우리가 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S-A-N-G, 상. 그냥 상입니다. 우리나라 말 상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상을 준다.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 어떤 공식적인 어떤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조나 어떤 분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고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설계한 거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오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부분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어떤 웹페이지, 어떤 지설의 웹페이지죠, 그죠? 지설은 반드시 지설의 웹페이지는 그 디지털 서티피킷에 의해서만 업데이트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퍼블릭 키를 위변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키를 이용하는 방식도 이전의 비트코인 등과 우리 ABC는 좀 달라요. 그 내용은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 설명하겠습니다.